583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이게 물권적 효력입니다.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라고 합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이 없으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2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 만에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2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 대항력 관련 판례는 많은데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586페이지 보증금의 회수 우선 면제권입니다.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89페이지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590페이지, 5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90페이지에 있고 59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591페이지 그게 최근에 걸 보면 591페이지 맨 밑에 표에 있습니다. 맨 밑에 서울특별시에서는 9,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9,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3,1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3,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숫자가 3,200이 나오는지를 고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뒤에 숫자를 절상 올려줬다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 원에 나누기 3을 하면 2,600 얼마 되니까 2,700. 광역시는 6천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기타 지역은 4,500만 원에 1,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광주가 아니고 이게 대전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겠죠. 6천만 원도 2천만 원, 4천만 원도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대전인 경우에는 이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고요. 즉 이사하고 전입 신고하고면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라는 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최고 먼저 돈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93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제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도 재판의 종류입니다. 원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일방적으로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돈을 안 내주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빼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해놓고 이사가면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입니다. 즉 돈부터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5페이지 임차권 승계입니다. 596페이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승계되는 겁니다. 596페이지를 보면은 뭐냐면 사실혼, 자, 사실혼은 법조문에는 없지만 민법 판례를 보면 사실혼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됩니다.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주관적이 있고 객관적이 있는데 주관적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즉 살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혼이 되려면. 그래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판례입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가출해가지고 유부녀가 둘 다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살림하고 유부녀가 가출해가지고 둘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년 살았는데 4살짜리 애가 있어요. 3년밖에 안 살았는데 4살짜리 애가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있죠. 12월 31일 날 태어나면 한 살, 하루 지나면 두 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한 살이고 뭐 그러니까 만으로 안 하니까 4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살림하고 있다고 애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은 돼야 안 돼요? 난 서류상은 전 부인하고 정리는 안 됐어요. 지금 유부남이라고 했잖아요. 정리는 안 된 상태에서 가출해가지고 둘이 살림하고 있다고 이 두 사람 사실은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돼요? 사실혼이 아니고 이거는 불륜 간통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물론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죄는 폐지돼도 형사처벌만 안 하는 거지 손해배상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민법은 불법행위입니다.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 다 가능하다고 정신적 손해 또 그리고 재판상 이혼 청구도 할 수 있겠죠? 간통을 하고 있으면 다만 형사처벌만 안 받을 뿐이고 이거는 불륜입니다. 불륜 사실은 아니라고요.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객체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해양경찰이 죽었어요. 그럼 유족연금이 나온다고 국민연금 이런 거 보면 유족연금이 70%인가 뭐 50%는 최소한 나와요. 국민연금 100만 원 나왔으면 죽으면 배우자한테 최소한 5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70% 나왔어요. 그럼 70만 원씩 나온다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계속. 근데 사실혼이면 사실혼한테 나오거든요. 이거는 본체한테 나오냐고 이 사실혼 만약에 이 유부녀한테 나오냐고 같이 애놓고 산 사람한테 나오냐고요. 연금이 본체한테 나온다고요. 그 이 사람이 억울하다 혼인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맨날 사랑한다 했고 밤마다 너 없으면 1초도 숨을 쉴 수 없다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매일 했대요.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리 안 했다는 것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에는 일부 일체제밖에 안 되니까 세계에서 일부 일체제가 있는 나라가 16개 국가밖에 없대요. 250개 국가 중에서 대부분 나라들은 일부 다체제나 일체 다부제가 허용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소수민족 보니까 여자 한 명에 일곱 명이더라고. 남자가 형제가 일곱 명 형제 전부 다 한 여자 데리고 한 여자하고 살더라고. 형님 밭에 가면 동생이 같이 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 어쨌든 이건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불륜입니다. 불륜. 그래서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고 돌싱이나 돌싱들은 돼야 안 돼요. 사실혼 될 수 있겠죠. 돌싱도 되고 돌싱도 다 사실혼 될 수 있는데 유부남은 안 돼.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안 된다고 절대로. 유부남하고 처녀하고 사실혼 안 되죠. 유부녀하고 총각하고도 사실혼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배우자가 없어야 혼인할 의사가 합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치 그냥 살림하면 우리 동네말로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것은 오직 혼인신고만 안 돼 있을 뿐이고 신혼여행 가다가 죽으면 그건 사실혼이죠. 혼인신고만 안 돼 있을 뿐이고 같이 살림도 하고 있고 혼인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실혼이라고 보고 이제 사실혼인 경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사실혼이 보호된다고 했어요. 상가도 보호 안 되고 아까 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 가는 법률도 보호가 안 되고 민법도 보호가 안 됩니다. 사실혼은. 자 여기서만 보호가 되는데 그래서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100%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즉 노모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남자입니다. 남자고 여자라고 보고 노모 1촌이죠. 2촌 이내의 상속이니까 형제간이 2촌이고 부모 자식 1촌이죠. 자 1촌 상속인이 있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림을 하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인 자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안 모시면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 죽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모실 겁니까? 안 모실 겁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모실 거예요. 숨도 안 쉬고.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같은 분은 이 민법책이 지금 서울대 곽인직 교수하고 이 김형배 교수 책이 많이 나가는데 사법고시 책에 이 사람 책에는 이걸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면 한 분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우리나라 전통 관습에 비춰볼 때 누가 부모 모시는 사람 오히려 효도하는 사람 더 주지는 못할 만한 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비난을 해놨습니다만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모시고 있으면 한 푼도 안 준다고요. 그러면 안 모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남편한테 임차권 양도해라.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죠. 내용증명 보내면 돼. 주인한테 양도했다. 부인한테 하면 되고, 아니면 주인 동의받아서 양도할 수 있죠. 양도받고 모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부모 모시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진짜 우리 형제가 9명인데 지금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집에 가면 일주일 못 있고 막 아파서 오고 못 있더라고. 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시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뭐 저 좋다 하고 죽을 때까지 있겠다 하니까 미치겠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진짜. 그 이렇게 하면 그 불효자식들이 그 또 울기는 보면,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불효자식들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저는 안 울고 멀뚱뚱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놈 저 나쁜 놈 저거 울지도 않고 이렇다고 저만 또 욕하는 게, 사람들이 시골에는 보면 또 간섭 많이 하거든. 너 우는지 안 우는지까지 다 보고 있어. 그렇다고 눈물이 안 나는데 억지로 울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 저만 욕 다 듬어 손자. 사실 제가 최고 효도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다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맨 밑에 596페이지 맨 밑에 그런 말 있죠. 1개월 두 번째 줄에 1개월 이내에 반대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2년 계약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사실혼관계 있는 남편이. 근데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1년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가. 그런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죽고 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된다고 무섭더라고. 사랑하는 사람 죽으니까 무서운데, 밤마다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야 저승에 같이 가자, 혼자 심심해서 못 가겠다 와가지고 목 조르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 무섭죠.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다, 돈 내달라고 하면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내줘야 된다고요.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하면 무서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597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차임 정감 청구, 정감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이 있는데, 정감 청구는 주택인 경우에는 20분의 1, 5%고요. 상가는 9%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9나 9% 같은 말이죠.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인 경우는, 월차임 전환율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은 주택은 1할, 1할이 10%죠.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기준금리 4배 이하 중에서 4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법조문에는 1할 2푼이라고 되어 있고, 1할 2푼을 퍼센트로 따지면 22%죠.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우리 그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보통 2년 하잖아요. 1년 1억 전세 보증금 1억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변 시세 다 올랐다고 5%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올려달라는 사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죠. 이론적으로 있어요. 2년 끝나고 나서 올리는 거는 20분의 1 이거 적용 안 받고 많이 올려도 상관없어요.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이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할 때는 2년 지나면 뭐 왕창 올리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데 막 7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그러던데, 한 번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도 이게 9%, 상가는 9%예요. 나중에 계약 갱신 요구도 있는데 9% 상가는. 자, 근데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이건 언제 생겼냐면 IMF 때 생겼어요. IMF 때는 1억, 은행에 1억 넣으면 한 달에 이자가 200만 원 나왔어요. 1억. IMF 때는 1억만 돈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올 줄 알고 계속 그때가 좋았다고요. 근데 IMF가 끝나고 나니까 돈 있는 사람들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하고 엄청나게 짜증 많이 냈어요, IMF 끝나고 나니까. 왜냐면 이자 많이 받다 못 받으니까. 지금은 이자가 18만원인가 나온다더라고. 20만원도 안 나와요, 한 달에 1억 넣어놔봐야. 20만원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 여윳돈이 있으면 세입자한테 내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내줄 테니까 6천만 원 입으로 치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씩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IMF 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할 10% 또는 기준금리 4배,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지금 2%거든요. 그럼 3배, 4배 하면 8%죠. 그럼 8%하고 1할 10% 중에서 낮은 비율이니까 8%면 얼마에 8, 6, 8, 48, 480만원. 1년에 480만원이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40만원을 초과해서 못 받는 거죠. 6천만원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4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옛날에는 입으로 해가지고 막 120만원씩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 상가인 경우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기준금리까지 아마 시험에 암기하도록 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는 2%다 이렇게 주고 우리 시도조례 그 요율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 낼 거예요. 아마 낸다면. 왜냐면 기준금리는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준금리가 2%인데요. 일본 같은 데는 저축하면 오히려 수수료 내야 돼요. 보관료. 우린 지금 이자 2% 뭐 3% 주니까 이자 낮다고 그러지만 선진국에는 이자 거의 없어요. 후진국에 가니까 베트남은 가니까 이자가 거의 10%더라고요. 베트남은. 그 제 친구 지금 베트남에서 지사장 그 강하타야 현지 법인 대표하고 있는데 연봉 1억 5천 받는데 그 이자가 10%니까 거기 다 저축도 한다더라고. 전재산 한국에 있는 거 하나도 없고 10% 주니까. 우리나라는 저축해봐야 거의 이자 없죠. 후진국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이자가 높다고 후진국은. 자기 나라 돈 가치가 없어요. 달러 가치가 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월차임 전환율하고 이 두 개는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98페이지 그 고유식별 정보 처리. 이거는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뭐예요? 고유식별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이게 고유식별 번호예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이제 개인식별 정보를 처리하면 안 되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수집하면 안 됩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아까 이야기했고요. 한쪽에만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뜻이고요. 599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까 주택은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되는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이라든지 종중 건물이라든지 동창회 건물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보시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또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4억, 과밀억제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입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환산보증금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전 같으면 광역시 2억 4천이니까 보증금 4천에 월세 200만 원이면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는 게 국세청 6건 해석이거든요. 그럼 뭐 보호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건물주가 바뀌면 빼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된다고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딱 하나는 적용돼요. 뭐가 적용되느냐 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이 금액 이하인 경우는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하더라도 1년마다 9%밖에 못 올려요. 근데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올리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두 배씩 올리면 나갈 수밖에 없죠.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래서 사실상 보호받기가 어렵다. 또 이 금액은 중간에 1년 지나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초과해도 보호 못 받습니다. 처음에는 2억 4천이 아니었는데 1년 지나가지고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2억 4천 넘어버려도 보호 못 받는다고요. 대전에서. 나머지는 상주택에서 다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02페이지 그 2번에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그 읽어보면 내용은 다 계약갱신요구가 뭐냐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1억이었다면 1년 지날 때마다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를 5개월 동안 하면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절할 수 없는데 그러면 1년 지나면은 연장해 줘야 되는데 연장하더라도 9% 올릴 수 있다고요. 1억 900으로 9% 올릴 수 있는데 다만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증액 상한선이 없다고요. 1년 지날 때마다 2배를 올려도 된다고요. 또 그러면 1년 또 지나면 1억 900에서 또 9%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2년간 임차인이 계약 장사를 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602페이지 맨 밑에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개의 차임액입니다. 그래서 한 달 월세액이 만약 100만원이면 300만원이 연체되어야 된다 이 말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만원인데 50만원만 주고 50만원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6개월 연체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반밖에 안 주면 어쨌든 연체된 금액이 300만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3기입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민법에서 지상권 2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민법에서 그래서 2년 2기, 3기 구분해야 되겠죠. 민법의 지상권은 2년, 주택임대차에서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요. 여긴 3기입니다. 3기. 그 시험에 이 3기를 그러면 4기로 바꿔서 내겠어요? 2기로 바꿔서 내겠어요? 무조건 2기로 바꾸겠죠. 2기가 어디 다른 데 있으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을 지문을 낸다고 처음 듣는 거 하면 금방 틀린 거 찾잖아요. 사기 이런 거 하면 사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2번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받아 하면 X죠.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 밑줄 치시고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번을 별표해 놓으십시오.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면 그냥 나가라. 우리가 다시 재건축하겠다 해놓고는 안 하고 장사하고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디귿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법령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니은 요게 조금 요즘 현업에서는 보니까 니은을 악용하더라고. 니은 요거 니은이 뭐냐면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안전사고 있다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또 장사할 수 있겠죠. 이 지금 니은이 또 지금 악용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니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어디다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악용할 여지가 있다.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거 왜 해놨겠어요. 8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애매하잖아. 그 밖에 기타 등등이잖아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놓은 이유는 지금 변호사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법을 명확하게 해놨잖아. 항상 보면 애매하게 해놨죠. 사회통념상 뭐 이런 거 해놨잖아. 그럼 사회통념이 뭐냐고 재판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재판을 자꾸 해야 돈 벌어먹고 살잖아 변호사들. 지금 관통죄 폐지되면 누가 좋아해요?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변호사하고 흥신소 좋대요. 이제 사설 흥신소에 맡긴단 말이지. 간통하는 거 잡아달라고 처벌은 못하지만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증거 잡아가지고 흥신소하고 이제 변호사 좋은 거예요. 변호사가 입증해야 되니까.
그 변호법을 명확하게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8번 그 밖에 기타 등등 중대한 사유. 중대한 어디까지가 중대한지는 이제 사회통념상 재판해봐야 알겠죠. 자, 그 갱신요구권 받고요. 나머지는 다 상 주택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거기에 608페이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보면은 지금은 608페이지 박스 맨 밑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까지, 광역시는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3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 1,0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500만원 나누기 3을 합니다. 3을 해가지고 절상한 겁니다. 이것도 다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이 표보고 한번 답해보십시오. 표보고 서울의 보증금이 서울입니다. 보증금 6,500입니다. 6,500. 서울 보증금 6,500. 역시 서울의 월세가 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예요? 이게 보증금이 이러니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5,000만원. 그럼 이거 두께 하면 1억 1,500만원이죠? 1억 1,500만원. 이런 경우에 서울서 경매 넘어가면 이 상가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6,500 받는다. 2,200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인 경우만 받는다고요? 한 푼도 못 받아요. 환산보증금 1억 1,500이잖아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럼 아까 4억은 뭐고 또 이거는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4억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4억은 주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이 되는데 상가는 4억 이하만 적용된다고요. 4억 초과돼버리면 아예 상가금은 내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고요. 6,500 이거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 4억은 최우선 면제 기준 금액이 아니에요. 우선 면제라든지 최우선 면제 빼고 나머지 적용되는 거예요. 4억 초과해버리면 아예 그 계약갱신요구만 인정된다 했잖아요. 단 계약갱신요구 하더라도 증액 상한선이 없다.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럼 하나만 더 예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상가, 역시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보증금은 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500이고 월세는 월세는 60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얼마예요? 6,500만원입니다.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예? 서울에 있는 상가 이런 경우는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 60만원,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 이런 경우는 최우선 면제 500만원 받습니다. 500만원. 자기가 내놓은 돈이 500만원밖에 없는데 최우선 면제 2,200 받으면 자기 내놓은 돈보다 더 받는 거잖아요. 타는 돈은 항상 내놓은 돈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내놓은 돈이 500이 500밖에 못 받고 월세 하나도 없으면 월세만 내고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아. 최우선 면제 보증금이 없으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만 받는다고요. 자기 내놓은 돈만 받는 거지 월세만 내고 있는데 경매 넘어갔다고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또 민법에서도 하고 할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택하고 똑같고요. 자, 이제 경공매 614페이지 경공매 보겠습니다. 경공매. 거기 경공매 위에 있는 거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그 표 요거 중요하죠. 이게 비교되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별표 해놓고 다 말한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때까지 말했던 거예요. 모든 법 과목은 우리 시험은 법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은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논문 박사 석사 논문도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다 이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 법도 민법은 이렇고 주택임대차법은 이렇고 상가금융임대차법은 이렇고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항상 공부하는 요령이. 예를 들면 공법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비교해야 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이런 거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 비교된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는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한다. 자,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요.
615페이지 그 밑에 2번에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듣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어느 게 돈 받기가 쉬울 것 같아 강제로 하는 경매, 강제 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 임의 경매 채권 회수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쉽겠냐고요. 예? 강제 손 들어보세요. 임의 경매 손 들어봐요. 네. 답은 임의 경매입니다. 지금 뭐 틀리는 걸 제가 모욕감을 들려고 묻는 거 아니고요. 틀리보면 여러분들은 가슴에 사무쳐서 그 시험 볼 때까지 기억에 남아요. 저는 누가 틀리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거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게 좋아요. 본인 건강에. 왜 강제로 하는 게 강제 경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력은 개인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가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무조건 그냥 강제로 해달라면 해주는 게 아니라 집행권은이 있어야 돼요. 집행권은. 집행권은. 오늘 내드린 OX 문제에도 보면 집행권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뭐 11번인가 얼마에 보면 집행권은이라는 말 나오죠. 집행권은이 뭐냐면은 판결문이라든지 화해조서라든지 청구일락조서라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문서를 집행권은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안 내준다 하더라도 그냥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돈 안 내주면 곧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돈 받아내기가 더 쉽다고 봐야 되겠죠? 임차권은 채권은 이 집행권을 받는 순간 실제 제 아는 분 중개사고 나가지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제가 빨리 재산 다 팔고 도망가라고 했는데요. 도망가니까 못 찾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재산 뭐 있는지 남고 조회를 못해요. 재산 조회하려면 그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시신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 조회해야 되거든요. 다 팔고 도망가니까 못 찾아와요. 주소는 알지 모르겠지만 주소도 잘 안 가르쳐줘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민법에 의하면 그렇게 팔고 도망가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민법상은 형법상은 채권 면탈죄에 해당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찾아낼 수가 없는데 뭐 재산 있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개사고 나면 빨리 재산 다 처분하고 도망갈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내 앞으로는 재산이 가급적이 많이 없는 게 좋겠죠. 재산 있으면 강제집행 당할 수도 있다고 손해가 발생하면. 그래서 이게 집행권은 받는 사이에 재산 다 빼돌리버리면 이 판결문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예를 들면 뭐 차용증 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으면 뭐하냐고. 재산 다 빼돌리고 없으면 못 받잖아요. 승소 판결문 있어도. 그래서 강제 경매는 힘들어요. 임의 경매는 담보 물권이 있으니까 이게 대세권이 있잖아요. 물권은 어디 팔아먹어도 뭐 담보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돈 받아내기 쉽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중에서는 임의 경매가 받기 쉽고요. 그다음에 전형담보, 민법에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이런 말 하죠. 전형담보가 뭐예요? 전형담보, 민법 법전에 있는 담보가 전형담보고 비전형담보는 비전형,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는 걸 비전형담보라는데 이게 돈 받기가 뭐가 쉽냐고. 전형담보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거는 전형담보고 비전형담보는 민법에 조문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민법 조문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게 비전형담보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거는 민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민사특별법에 있잖아요. 돈 받기가 어느 게 쉽냐고.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다. 이게 전형담보라고 그래. 전형담보. 민법에서 들어봤죠? 비전형담보는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담보라고 한다고요. 돈 받기가 뭐가 더 쉽냐고. 비전형담보, 전형담보 중에서 비전형담보가 쉽죠. 전형담보는 이게 저당권은 채권 회수하려면 현금화하려면 환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현금화하려면 보통 1년 걸립니다. 경매 신청해가지고 배당받고 뭐 낙찰받아가지고 하려면 보통 1년 걸려요. 몇 번 유찰되고 하면 몇 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최소한 1년은 걸린다고 현금화하는데 전형담보는 근데 같은 전형담보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는 임의경매가 쉽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오래 걸린다고. 근데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거고요. 가등기담보는 뭐예요?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등기 넘겨 준다는 거잖아요. 채권자 앞으로 등기 넘겨, 등기만 넘겨오면 현금화하는 거야. 싸게 팔면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이 전용담보는 내가 아무리 싸게 팔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찰되어야 가격 깎아주잖아요. 처음부터 싸게 못 팔죠. 경쟁매매 경매는. 그래서 비전용담보가 돈 받아내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차용증만 써주면은 강제경매해야 되고요. 뭐 근저당 설정하면은 임의경매하면 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등기 넘겨주겠다 해가지고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해가지고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하면 돈 받기가 더 쉬워요. 저도 지금 돈 지금 빌려주고 지금 가등기담보 해놨는데 지금 생각 가등기담보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가등기 해준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는데 지금 곧 죽겠어요. 이번 7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9주만을 받아야 되는데 가등기를 해주더라고. 친구가 아니고 지금 박사과정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가등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등기. 가등기인데 보니까 가등기도 등기필 정보 이게 있더라고. 가등기도 있는데 제가 가등기권자인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시지가가 한 1억 5천 해요. 땅이 저기 청주에 있는 땅인데 한 1억 5천 하고 은행에 대출이 한 1억 2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 가등기를 하는데 가등기 계약서에 보니까 매매 계약서 매매 예약에 한 가등기잖아요. 그 매매 뭐라고 돼 있냐면 1억 5천짜리 공시지가 1억 5천짜리에 대한 그 10% 계약금 1,500만 원 주고 나머지 잔금 얼마 더 줘야 돼? 1,500 빼고 나면 1억 3,500 주고 등기 넘겨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떠안아야 된다고 은행 대출까지. 그러면 이게 1억 5천짜리인데 돈 나중에 저는 또 1억 한 3천 얼마 더 내야 되고 이까지 떠안으면은 지금 2억 얼마 주고 사는 거죠? 나중에 본등기 하려면은 잔금을 치려야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았다 그냥 해달라 했더만 지가 저 혼자 가가지고 법무사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안 주더라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버리도 제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은행 융자 이미 다 빼먹었다고 최대한 그 땅에 대해서 나올 만큼 그러니까 가등기 차라리 제가 근저당 설정된 게 해달라니까 가등기가 더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좋으면 그냥 가등기 해달라 했더만 이렇게 되더라고. 근저당이면 차라리 내 것만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되는데 가등기는 나무 빚까지 내가 본등기 해버리면 이거 떠안아야 되잖아. 이거 먼저 근저당 설정된 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도 조심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가등기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617페이지 소재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그 다음에 이 양가로 2번 인수되는 권리, 양가로 3번 유치권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8페이지에 맨 밑에 그 박스 표를 보시고 제가 이 표를 적어보겠습니다. 소재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소재된다. 소재주의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소재주의, 인수주의. 손톱 소재한다 이런 말 쓰죠? 페디큐어, 매니큐어 이런 거 지어주는 걸 소재한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비싸게 받는데 20만 원까지 받더라고. 이거 손톱 소재하는데 싼 거는 만 원부터 받더라고. 찜질방 이런 데 가니까 해준다 하더라고. 많은 내면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저야 뭐 페디큐어 바르지도 않으니까. 소재되는 권리가 4개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고요. 무조건 말소된다 이 말이 소재된다, 말소된다, 삭제된다, 저당권, 근저당. 이 말소되는 건 암기해야 됩니다. 담보가등기.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고요. 우리 공인회사법 공부할 분량 10배가 넘어요. 근데 시험에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1시간 이상 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험 끝날 때까지 가도 경매는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 그 저는 아마 이거 경매 강의만 두 달도 해봤어요. 경매만 이제 시험 끝나고 경매만 해도 두 달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출문제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압류. 압류.
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말소된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지금 유치권 문제라고 했는데 유치권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도 인수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인수되고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런 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인수된다는 말은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인수해야 되니까 이 부담을 다 떠안아야 돼요. 이거는 말소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려면 돈 벌려면은 이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물건들을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소재되는 거 삭제되고 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전부 다 말소되는 걸 찾아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인수되는 거 1번, 말소되는 거 2번. 둘 중에 하나 손 안 들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1번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2번 해야 된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예, 부동산 학개론에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아는 사람 45살 먹는 노처녀가 있는데 총각 좀 하나 구해달라 하더라고.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잘생기고 능력있고 뭐 이런 사람 해달래. 그런 사람이 45살 먹는 처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있긴 있는데 아마 45살 먹는 처녀하고는 하려고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춘 건 쉽지 않다고요.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그 위험한 게 수익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예고등기입니다.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는데 다만 옛날에 예고등기가 돼 있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그대로 인수되는 거예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고 경고조 효력이 있는데 악용하니까 이제 없앤 거예요. 이게 워낙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악용을 못하죠.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악용을 못하고 이제 주로 뭘 하냐면 유치권 이걸 가장 많이 이제 악용하고 있고요. 분묘기지권 이게 최근에 그 지금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례가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임야를 종중 임야를 갖다가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비켜주니까 분묘기지권 있는데 이것만 분묘기지권 있는데 이것만 묘만 이장시키 버리면 돈 떼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15,000원인가 낙찰 받아가지고 뭐 한 3,40만 원에 팔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묘가 있는 거 묘 분묘기지권 있으니까 안 옮겨준다고 하는데 옮겨달라고 내용증명 보내니까 종중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있으므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 하나하나에 전부 다 출조망 설치해놓고 이 염소 갖다 키워놓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종중에 보냈어요. 그 당신들 조상이 염소빨 아래 지팔피는 모습 와서 구경 좀 하러 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니까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싸우다가 싸우고 나면 또 화해가 잘 되거든요. 싸우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옮기라 그러면 이 50만 핑가 그렇다고 몇십만 핑 되니까 한쪽 귀팅에 50개 다 모아주고 500만원씩 줬어요. 옮기는데 들어간 돈하고 그 다음에 보상 한 3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씩 줬다고 50개면 2억 5천 들어갔어요. 2억 5천 해가지고 한쪽 귀팅을 다 옮기고 나머지 땅을 갖다가 몇십만원에 팔았다고 평당 15,000원에 산 걸. 그래가지고 뭐 돈 엄청나게 벌었다 이게 나와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검색하면 그 이런 게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있는데 법정지상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다가 경매로 갑이 을로 낙찰됐다 하더라도 을은 이 갑한테 지료받는 것밖에 없죠. 지료 토지 사용료밖에 5%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게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 사실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것만 입증해가지고 이걸 철거시킨다면 돈 엄청나게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서울에 법정지상권 인터넷에 치보면 건물을 반으로 쪼갠 게 있어. 건물 반으로 쪼갠 게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부모한테 상속 증여받았거나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일 소유가 아니었나 봐. 이 반이 건물 반쪽이.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냥 아예 소송하는 사이에 그냥 건물 반을 쪼개버린 거예요. 그냥 일단 쪼개놓으면 이게 판결도 다 쪼개놨는데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원상복구 해준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돈 들겠죠.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반 쪼개버리니까 이 식당 장사하는 사람 반이 다 쪼개지니까 장사 못하고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한테 사라. 나머지 땅 이거 사라. 사라도 안 사니까 이제 반 쪼개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사라고 하니까 안 사니까. 반 쪼개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다. 이렇게 나와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200억인가 되더라고요. 이 낙찰 금액이. 개인이 하기 힘들겠죠. 펀드 조성해가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이제 200억에 낙찰받아가 이거 뭐 한 600억, 700억에 팔아먹었더라고 다시. 이런 게 위험한 게 돈이 된다고요. 안전한 거는 깨끗한 거 이거 무조건 다 말소되는 거 아파트 같은 거는 막 낙찰가율이 90몇%, 시세의 90%가 넘는다고. 남는 거 있냐고 시세 90% 낙찰받아가지고 안전하니까 다 안전한 건 다 알잖아 이거. 남 속이시켜줄 때는 안전한 거 속이시켜주고 수수료 많이 받아먹으면 되고요. 자기가 하려면 위험한 거 해가지고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위험한 걸 해야 돈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유치권도 90% 이상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라는 걸 입증하면은 떼돈 버는 거죠. 이 사람을 내보낼 수만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소송해가지고 입증한다면. 유치권은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럼 뭐 조폭들 때리다가 다 쓸어내버리면 유치권 없어져 버립니다. 다만 그 대신에 형사상 처벌은 받겠죠. 유치권이 거의 대부분 성립 안 해요. 대부분은 개인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법인이 주장하는 거는 성립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 장부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 공사비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법인이 한 거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만 판례를 보면 개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거의 인정이 안 된다. 어쨌든 이런 거는 인수된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말소되니까 안전하고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즉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된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같이 따라서 죽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그래서 임차권이 있지만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경매에 있어서는 임차권은 만약 이 2순위 저당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 방 빼줘야 됩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자 이거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을 봤고요. 시험에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 중 가장 안전한 것은 이렇게가 나왔는데 뭐 확정일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소액 임차인이 다수 있는 경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확정일자는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다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 인수해야 되잖아요.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어요.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돼 있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어요. 대항력은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추가하면은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619페이지 경매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